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백옥생에 또 달려왔습니다. 토요일이라 달려왔고, 오늘은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했고, 제가 또 오늘 또 훌륭한 분 또 한 분을 봐서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회장님이 또 일주일 동안 무슨 일 있었는지 또 여쭤보고, 저도 또 그 일주일 동안 반응을 또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네네. 아우, 이 비타비앙코 때문에 제가 난리가 났다는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제가 일단은 먼저 네. 뭐 저기 선크림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네, 선크림. 이 선크림을요. 네. 제가 뉴질랜드가 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뉴질랜드가 집일 때 제가 이렇게 1리터짜리를 해갖고 그냥 바닷가를 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바르고 나면 눈이 따가워서 눈이 하가 하얗고 눈이 따가워서 네.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배옥생의 선크림을 또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분기가 없는데 네. 이 선크림이 유분기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따가운 대신에. 네. 그리고 약간 뭐가 밀리는 듯한 느낌. 네. 그 한참 있다 보면 괜찮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요거는 네. 전밥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번에 봉사단들이 다 평가를 해줬잖아요. 네네. 어, 유분기도 있고 눈도 안 따갑고 물광도 나고 물광도 나고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나요? 지금 현재 여기 네. 뒤에 보시면 네. 브러스 A가 네 개가 브러스가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선크림은 천연 유래 100%입니다. 마차 천연 원료로서 100%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비타비앙코 이 선블록 제품을 만들어낼 때, 네. 이제 처음으로 네. 해외, 쉽게 말하면 동남아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 K뷰티의 자존심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냈죠. 요것이. 네. 근데 저도 저희들 이제 둘째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 친구가 사무실 놀러 오면 아빠 화장품은 골동품이라는 거예요.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비타비앙코를 출시하고 나서 선물을 했죠. 했는데 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 자기가 지금까지 쓴 크림 발라놓은 것 중에서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만든 제품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또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백옥생 제품을 우리가 판매라든지 마케팅 쪽으로 제가 쉽게 말하면 진행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한테 이 좋은 제품을 그냥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제품을 만들었고, 또 창업주회장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지 마라, 즉 팔려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선크림이 정말 많은 분들이 바르고 나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특히 가을 겨울에는 이 제품이 아마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는 100개 영상이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크림을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가을 겨울에는 100개 영상이 전혀 없이 또 촉촉하고 또 여기에도 주름과 미백의 기능성이 들어가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선크림을 발랐는데 물광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그리고 포인트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햇볕만 잘 봐도 병이 안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건 차단하고. 그렇죠. 자외선은 차단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여기에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기미, 주근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옥생의 가장 키포인트는 항상 미백입니다. 미백. 그 다음에 주름. 이 두 가지는 백옥생이 지금까지 그 선호했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선크림은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호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이겁니다. 저는 사실 화장품을 이 선크림 이외에는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사실은 없는데 백옥생을 만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써보는 건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10개를 시키면 12개를 줬잖아요. 그렇죠, 35만원에. 네. 그죠? 소비자한테 그렇게 네. 주셨잖아요, 네. 이번에. 네. 요것도 기간이 뭐 있겠죠? 뭐, 그죠? 지금 이제 소비자분들한테는 항상 이제 출시 기념으로. 네, 지금 출시 네, 기간을 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백옥생을 아껴주신 분들이 지점이나
또 지사를 하신 분들이 아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냐가 제일 많이 궁금했어요. 얼마나 쓰냐. 네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쓰냐. 근데 제가 쓰기 나름인데 뭐 그죠? 네. 그래서 립스틱 정도 아닌가요? 이거 크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멀티밤 요 한 개를 구입하시면 보통 여성분들이 이 포인트 있는 곳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보기보다 굉장히 오래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배곡생을 아껴주시는 분들은 얼굴 전체를 다 바릅니다, 여러분. 아니, 회장님, 이거요. 네. 이거요. 아침에 세수하고 그냥 네. 그거 바르고 네. 선크림 바르고 네. 또 그리고 또 밖에 나갔을 때 또 이제 왜 이렇게 또 막 이런 저기 스팀 키고 그러면 또 건조해지면 네네. 또 바르고 수분크림, 예. 네 수분크림처럼 바르고 네. 저녁에도 발라주고 네네. 엄청 좋아졌대요. 네 지금 이제 저희들 제일 그, 먼저 구입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멀티밤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젊은 친구들은 포인트별로 눈 밑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름 있는 곳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멀티밤도 마찬가지로 휴대하기 좋고 또 색상도 이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은 포인트로 사용하시는 분은 보통 한 2개월 정도 사용하고 얼굴 전체적으로 뭐 자주 바르시는 분은 한 달 정도는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더 빨리 쓰셔도 돼야 예뻐진다는데 뭐 네. 어차피 팍팍 바르셔가지고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멀티밤이라든지 네. 이제 이 선크림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케팅으로 나가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더 많이 호응하지 않겠나 싶고 이 제품들은 12월 달에 저희들 전국 지사에 이제 보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 요거는 이 폼크림 중에 이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약간 예. 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게 각질 제거인가요? 뭔가요? 각질 제거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피부에 이제 쉽게 말 저자극으로 해서 뭐냐면 한방 제품을 사용하면 항상 그런 부분이 네. 선크림이 예전에 있었죠. 네. 그다음에 너무 좋던데요, 저 예. 그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 지금 이제 선크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폼크렌징 요거는 뭐냐면 작은 양으로서도 뭐다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선크림에 크렌징 클렌저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폼크렌징이 또 들어 있. 저는 몰라가지고 많이 짜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자도 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데 요 제품은 지금 현재 폼크렌징 중에서도 지금 현재 아마 백옥생 제품 중에서도 가장 또 지금 현재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유분기라든지 좀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이 사용하기는 참 좋았었는데 젊은 친구들은 또 그걸 더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품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클렌징으로서는 최고다 이렇게 평을 받고 지금 있어요. 남자분들도 한 선생님도 이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폼크렌징이 제가 네. 원래 그 다른 건 안 발라도 이 저기를 바르거든요. 이거 네. 뭐지 선크림은 바르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저녁에 비누 세안을 저는 참 열심히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냥 타월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했어요. 네. 어떤 때는 너무 자극적이니까 이게 그 선크림을 잘못 쓰면 껍질이 벗어지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근데 이건 너무 좋고요. 또 이걸로 이제 비누로 할 수 이거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클렌징이 보면 폼 클렌징이 보면 이제 비누가 그 가지고 있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제 빼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클렌징을 사용하죠. 근데 저희들 제품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화장은 원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얼마만큼 잘 빼주느냐가 관건인데 이 제품이 가장 이제 지금 이제 선호를 많이 하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다 10개 사시면은 2개 더 주시는 거죠. 그렇죠. 5만 원에 예. 지금은 이제 출시 기념으로 그렇게 나가고 네네. 있는데 제가 또 놀란 거거든요. 네. 이번에 모이니까 네. 평생을 그러니까 여기 네. 백옥생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요? 뭐를 썼냐 그랬더니 샴스. 아 그럼요. 네. 이 샴스를 써갖고요. 네. 그렇게 고생하셨던 게 옛날에 그래서 샴스가 그런 거라래갖고 네. 그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엄청 고생을 했대요. 네네. 네, 근데 저걸 쓰고 나서 이 여자 여성 질환이 없어졌대요. 지금 그 생각 없대요. 지금까지 없대요. 지금도 쓴대요. 계속. 그리고 샴스는 백옥생 그러면 샴스였습니다. 예. 뭐냐면
대표적인 이제 제품이 샴서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창업주 회장님께서 샴서의 가격은 물가 대비 이 절대로 가격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 창업주 회장님의 또 유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세정제로서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이 백옥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샴스의 누적 고객은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2억 명이 넘습니다. 아, 쉽게 말하면 계속 반복 구매를 네. 이어져 가 있고 지금 현재 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어게인 샴스라 그래 가지고 옛날에 최초로 동그랗게 만든 네네. 샴스가 이번에 또 여름에 출시가 돼 가지고 히트를 좀 쳤거든요. 네. 그래서 샴스는 백옥생 그러면 샴스였습니다. 예. 그리고 샴스는 특히 여성분들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남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 사타구니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 특히 이제 50대 되신 분들 중에서 또 남성분들이 항문에 건조하실 때 네. 간지러움이 또 생겨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샴스로서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가 있고 여성분들의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은 그 세정제는 나쁜 균까지도 잡는 건 좋은데 좋은 균까지도 잡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샴스는 좋은 것은 활성화를 시키고 나쁜 것은 차단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막 홈쇼핑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가격은 거의 한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기능면이라든지 효능은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이게 막 겉쪽에 여성 그 질환을 가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네. 뭐 냉 같은 게 흐른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다 좋아졌다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요 풀숲에 들어가면은 이런 데가 막 가렵거든요. 막 이런 풀독이 올라서 네. 굉장히 가려운데 이거 가지고 발라놓았다가 씻으니까 가려움이 없대요. 이제 막 장화를 항상 씻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네. 산에 들여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막 무좀 때문에 가려움이 너무 심할 때 집에 들어와갖고 그냥 얼른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샴스를 갖고 네네. 마사지를 많이 한 다음에 씻어내니까 그 가려움이 임신지는 모르지만 없어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샴스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 많이 쏘이고 들어온 날 막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샴스를 발라놨다가 세수를 하면 진짜 싹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샴,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 샴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효과를 보신 분들의 네.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샴푸의 그 쉽게 말 샴푸의 어떤 효과라든지 효능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샴푸 하나를 가지고 만병통치로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상처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게 여드름을 또 짜는 친구들이 있죠. 네네네. 그걸 짜고 나서 샴스를 바르면 제일 깔끔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습관이 그래요. 마침 샴스를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어제 보통 보면 왜 우리 서류 같은 거 보면 호스캐스를 찍죠. 네. 그 찍다 보면 그 호스캐스에게 찔림새가 있죠. 네. 그럼 피가 많이 나잖아요. 네. 저는 습관이 딱 바로 샴스를 발라버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저녁에 요 자국이 보이시죠? 네네네네. 근데 샴스 발라버리면 염증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왁스를 개발한 이유가 샴스가 있기 때문에 왁스를 개발한 겁니다. 왜냐? 왁싱은 모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를 제거하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아, 후관리가요? 네. 모든 게 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뭐가 있던 것이 뭐가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어때요?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고 또 뭐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피가 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라든지 후 처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이 왁싱이 중요한데 샴스로서 후 처리를 하면요 염증과 이제 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모는 제거하더라도 모공은 막으면 안 되거든요. 파업회사의 제품은 모공, 쉽게 말하면 모를 제거하고 나서 모공을 닫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뒤에 자라는 모는 어떻게 나오죠? 모공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못 나오겠죠. 네. 그걸 보고 인그로운 헤어라 그럽니다. 인그로운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오는 거. 그러니까 꼬여버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다? 모공에서 나와야 될 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피부 속에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염증이 생겨버립니다. 타 회사에서, 타 샵에서 왁싱 받으신 분들은요, 거의 30%가 인그로운 헤어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 오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샴수로서 후처리질을 하면요,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샴수하고 왁스가 가장 궁합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백옥생에서 왁스를 개발하면 뷰티 업계를 선점할 것이다. 저는 그 선점하는 기간을 2023년도와 2024년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제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피부샵의 왁스가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이제는 브랜드만 거시하는 시기가 제가 2024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왁스를 정말 제대로 샵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기존의 수입품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저희들 백옥생 왁스만 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또 매출액이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그 천일의 기적으로 회장님께서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홍삼 그라비올라가 이번에 또 제가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홍삼 그라비올라가 아프신 분들이라 그러면 암 환자분들에게 홍삼 그라비올라를 사다 주셨대요. 이렇게 병문안 갈 때도 그거 사가지고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가지고 했는데 드셔보신 분이 그거 좋더라. 그러면 또 사달라는 뜻이죠. 그거 좋더라. 그리고 진짜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걸음도 우리 투자하신 분인데 걸음도 잘 이렇게 못 걸으셨거든요. 네네네. 중환자실에서 못 나왔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런데 나오셔서 직접 보니 너무 좋아지신 거 그랬더니 뭘 드셨어요? 그랬더니 홍삼 그라비올라가 좋더라고요. 네. 그게 기운도 나거니와 뭐라 그러죠? 몸이 너무 따뜻해진대. 네네 맞습니다. 몸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몸의 온도가 1도만 상승하더라도 암세포를 예방한다는 그런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만은 이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환절기일 때는 또 면역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라비올라는 항암식물이라고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한국에도 보면 그라비올라에 관련된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그라비올라를 어떤 상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저희들 백옥생에서는 전체 한국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자연산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라비올라가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라비올라가 나옵니다만은 그 나라에서는 전부 다가 차로서 먹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보면 차로 마시는 게 많죠. 녹차라든지 뭐 둥글레차라든지 차로 마시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라비올라도 약성이 아닌 차로서 많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성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채취한 이 그라비올라는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밀림 속에 있는 자연산을 제가 채취해서 씻어서 저희들이 건조해서 한국에 보냈고 그 보낸 것을 제가 다시 백옥생 이제 물류창고에 이제 예전에는 팔았지만 제가 농사를 짓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2017, 2018, 2019년도 이 3년간은 제가 계속 원료를 지금 비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제가 10월 달에 앞으로 제품은 면역 제품이 대세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했는데 2020년도 2월 달에 출시한과 동시에 코로나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든 부분이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라든지 이 문화나 또 타이밍이 정말 이 백옥생이 진행하는 것은 곧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트렌드가 되는 그런 타이밍을 계속 지금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품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전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써보고 좋아야 되거든요. 나 자신이 써보고 좋아야 그것이 감동이 전달하듯이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은 항상 팔고 나면 본인이 찝찝해요. 그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타비앙코라든지 그 다음에 샴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라비올라 홍삼 그라비올라는
백옥생에서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특히 백옥가족 여러분들은 좋은 제품을 사용하셔가지고 또 아름다워지시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셔가지고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네. 회장님은 회장님이 백옥생에 다시 들어오시고 나서는 네네. 기적을 계속 만들어내고 네. 계셨고 그리고 그 기적 속에는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되셨어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항상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이따 이제 2편에서 다뤄보겠지만, 네네. 그거는 2편에서 다뤄볼게요.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회장님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회장님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 응?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대화만 나누면 회장님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찌 된 건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저는 이 돈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기업에서는 많죠. 사실 네. 자금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자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소통이 되면 우리가 사업자분들과 또 제가 소통을 하다 보니 위기가 오더라도 그거를 서로가 같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금이 위기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이 더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제품들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한 개 한 개 소개하기가 상당히 엄청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제품은 이제 동영상과 또 앞으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또 상골맞이 김선생님께 제가 드리면 그 동영상만 보더라도 야 정말 백옥생 제품이 이러한 효능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농민을 가장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그죠? 농 1차 산업이 살아야 된다고 그냥 주장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맞죠. 네. 그런데 1차 산업에서 농민 우리나라의 그 농민들도 이제는 융합해서 크게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농민들에서도 멘토를 제가 반드시 찾아서 이거 이분은 이런 멘토가 되고 이분은 이런 멘토가 돼서 그런 분들을 찾아놓고 있고요, 지금. 네네네. 그리고 이 기업이 살려면 노동자와 경영자가 절대로 노동자, 경영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족이 돼야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아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영자와 노동자의 시기가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형성을 했고 또 마찬가지 그때는 또 그런 문화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저도 전에 한번 잠깐 인터뷰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조선이나 철강이나 자동차나 이 건설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면 이제는 IT 산업에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즉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이 IT 산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또 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또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지금 현재 반도체와 조선과 자동차와 철강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렸던 그 기업이 이 분야까지도 자기네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주려고 하면 늦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막 30대에서 20대, 30대들이 이 IT 산업, 4차 산업에 뛰어드는 이 부분을 계속 양성해 줘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득권을 잡을 때까지 열어주지 않는 이런 안 좋은 병폐는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된다. 즉 기득권이라는 것은 바뀔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요번에 요 비타비앙코가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네. 지금 한 번만 더 다뤄달라고 또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각각 10개를 사시면 12개로 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사실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따로따로 살 수 있게끔 제가 해서 그렇게 나눠드릴게요. 각각.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탄에서 또 뵐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